아, 한번 쐈다. 아, 이때 뿜어주고. 그렇지. 아, 지금 제대로 쓴것 같은데 플레이 썼어요. 아깝네. 이럴 때가 좋네요. 이런 식으로 각이 안 나올 때 잡아주는 거. 자, 이쪽으로 해서 지금 선회를 했죠? 그 다음에 선회가 들어가요. 선회가 쭉 들어가면서 속도 확 떨어지는 거 느낄 거예요. 지금 하이지턴 상태니까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이지턴을 써주면서 타닥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포스트 스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때 그냥 다 속도를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쓰기보다는 일단은 선회를 하면서 하이지턴으로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타닥 쓰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타닥. 그다음 놔주고 자 이렇게 가다가 타닥 하고 써주면 돼요. 자, 가속 하이지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감속 하이지에서 쓸수 있어요. 감속 하이지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먼저 들어가줘야 돼요. R2가 먼저 감속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자, 감속 하이지를 가속 하이지에서는 계속 누르다가 타닥만 해도 돼요. 누르다가 타닥만 해줘도 그냥 앞으로 나가는 상태고, 감속 하이지에서는 타다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자, 감속에서 하이지를 눌러요. 그 다음에 타다닥. 감속에서 하이지 들어가고 타다닥. 자, 슬로우 영상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왜 쓰면 좋으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Missile.